CA14 문장 카드 준비하고요. 예,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단어들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등장한 단어들 시작해볼까요? Old. Old. Okay. Long. L-O-N-G. Okay. Thick. Thick. T-H-I-C-K. Very good. Thin. Thin. T-H-I-N. Okay, 훌륭합니다. Short. S-H-O-R-T. Okay. New. N-E-W. Okay. Long. T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tall. T-O-L-L. 오케이, 전번에 T-O-L-L 해갖고 틀렸는데. 했습니까? 자, 선생님이 한별이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별이는 전번에 틀렸던 거를 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시험지에서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게 공부야. 알겠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참, 그 전에 new하고 old 반대말이고요. long하고 short도 반대말이고, 또 short하고 tall도 반대말이네요. 그 다음에 thick과 thin은 딱 봐도 반대말이죠. 오케이, 전부 다 어떤 시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기니? Is it long? 그렇죠. Is it long? 그것은 길다. It is long. 예,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 not long. 오케이. 오, 완벽해. 훌륭합니다. 오케이. Is it long? 물어봤으니까. Yes, it is. It's not short. 그렇죠. 오, 그렇죠. 그래서 long의 반대말이 short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new? Is it new? Okay. Is it new? No, it isn't. It's old. 그렇죠. New의 반대말이 old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No, it isn't. Is it new? It's old. Is it new? Is it new? 했더니 no, it isn't new. It's old. 됐습니까? 전부 어떤 시기 때문에 문장에서 계속해서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계속해서 비동사. 그 중에서도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 it is죠.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thin? 와우, is it thin? Is it thin?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It's thick. 그렇죠, it's thick. 그럼 no, it isn't. Thin. Thin. 그렇죠. 얇지 않아. 두꺼워. Thin하고 thick도 또 반대말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오늘은 뭐 엄청나게 잘했어요. 한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제 그동안은 단어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단어 힘든 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단어가 쉽지 않아. 근데 요 시기만 지나가고 나면 영어는 한별이한테 가장 쉬운 과목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 톨 하나만 남았겠습니다.